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가로등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혜령 작가를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김윤정 작가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김윤정 작가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좋은가 하면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고요. 재치가 넘치는 대사가 많아서 좋고요. 인물들이 되게 악한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좀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우혜령 작가의 작품을 읽고 나면 피식 하고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좋아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읽어드릴 작품 가로등도 작가의 섬세한 위트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로등 우혜령. 그 참 담뱃잎 한번 윤이 자르르 나네유. 연신 당나귀 귀보다 더 큰 담뱃잎을 따던 마누라가 흐뭇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고래선 우리 집 담뱃잎이 제일 1등품일겨. 손을 더 제게 놀리며 박씨가 구성지게 노래 가락을 뽑았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이고, 이 양반은 기분이 들 때도 날 때도 만날 그 한마는 이 세상 노래유. 그게 말이여, 목돈을 좀 만져볼 수 있으니께 담배 농사를 짓긴 하지만 담배라는 게 사실 사람 몸에 좋은 것도 아니잖여. 그렇긴 그리요. 근데 이게 웬 자동차 소리랴? 마누라가 똑 자기 키만한 담배나무 잎새를 제치고 소리나는 쪽을 내다보자 박씨가 퉁을 주었다. 아, 뭔 대낮에 여기 올 차가 있을 게미 그려?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남? 그게 아니여유. 차가 이쪽 모퉁이로 꼬부라졌슈. 마누라가 저쪽으로 고개를 더 빼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어. 반신반의하면서 박씨도 담뱃잎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쪽 모퉁이를 돌아 커다란 노란색 전주 트럭이 이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뭔 일이랴? 전기공사 헐 철도 아니구먼. 시멘트 전주를 삐죽거니 실은 트럭은 승용차나 겨우 지나다닐 좁은 길로 조심조심 거북이 걸음을 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얼레, 뭔 일이랴? 갑자기 마누라가 이제 생각이 난다는 듯 왕방울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맞유, 가로등 설치하러 온 게 틀림없슈. 때아니게 무슨 가로등은? 저때 장인의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던걸요. 요새 군에 신청해서 운 좋음은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고요. 아, 이 산골짜구니에 무슨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거요? 필요하길? 김씨네 새 마누라가 도시물을 오래 먹던 사람이라 그런지 밤이면 깜깜절벽이라 답답해서 못 살겄다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니여요? 온 별 해경 꼴 다 보겄네. 어쨌든 여기 몇 개는 안 돼요. 다 우리 논바다니요. 새로 얻은 쉰 줄의 각시가 깜깜한 밤길은 질색이어서 김씨가 솔찬히 군청을 드러나들었다는 얘기는 박씨도 귓결에 들은 듯했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을 받자마자 전주차가 들이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선거바람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었다.
공교롭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김씨 내외하고 윗집 최노인은 마침 읍으로 볼일 보러 출타하고 없었다. 가로등 설치를 어디다 할까요? 42쪽 저쪽 나이에 살집 좋은 운전기사는 땀을 뻘뻘 흘리고 몰고 들어온 전주차 운전석에서 고개만 내밀고 밭에 있는 박씨 쪽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아, 이런 시골바닥에 가로등은 해서 무엇한디야? 박씨는 옥수수대처럼 버티고선 담배나무 뒤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혼자 구시렁거렸다. 기사는 더 묻지도 않고 박씨와 김씨네 집 사이에 엎이스시 삼각형으로 경계선을 이룬 길모퉁이의 시선을 박더니 그 앞에다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다. 조수석에 있던 젊은이도 문을 열고 내렸다. 여기 이 자리가 좋겠구먼요. 조수가 한마디 건네자 기사도 고개를 주워거렸다. 거기 밭고랑으로 바짝 붙여서 가로등을 세우면 되겠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씨는 선불맞은 노루처럼 펄쩍 뛰어 밭고랑으로 달려나갔다. 안 돼요. 거기 몇 개는 절대로 안 돼요. 기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질렸다는 기세로 챙달린 파란 운동모자를 벗더니 손가락을 갈퀴처럼 만들어 머리를 확 쓸어넘겼다. 날도 더운데 여기 기어 들어오느라고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렸구만은 뭐가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조수는 박씨 말은 한 귀로 흘려들었는지 어느새 백목을 꺼내 콩밭과 고추밭이 어울려 있는 바로 앞 흙길 위에 커다란 수박 한 개는 얹힐 만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어런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보네. 아, 오며 가며 나 또 이건 총각이구먼. 박씨는 일변 화를 사기며 어리무던하게 말을 건넸다. 언젠가 와보니 여기가 깜깜 절벽이더만요. 전주 심고 가로등 하나 척 뽑아놓으면 아저씨도 좋지 뭘 그리우? 그러고 보니 그 발랑까진 태도가 어쩐지 낯이 익다 싶은 게 헛대중이 아니었다. 여기 와본 적이 있다니. 읍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딸이 집에 올 때 촐싹거리고 두어 번 따라붙었던 그 애송이가 틀림없었다. 아무튼 거기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박씨는 어금니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이럴 때 남편 어깨에 꽉 힘을 실어주어야 할 옆에는 따라 나서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담배밭 고랑에서 기척이 없다. 아, 어째서 안 된다는 겁니까? 기사의 말에 짜증과 시비조가 함께 묻어나왔다. 그건 안 돼요. 거시기 가로등이나 켜면 개화하는 줄 아는감?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밤이 되면 엎어져 자야지 불은 무토로 벌겋게 한밤중에 써놓겠다는 거요. 기사는 칙 하고 입술 한켠으로 침을 뱉었다. 야, 이건 장마 끝이라 그런지 날씨 한번 더럽게 찌는구만. 아, 아저씨, 밝은 거 싫으면 집안에 불 다 끄고 조용히 주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원, 나 이참 저참 전주심으로 다녔어도 어딜 가나 식사대전만 하더구만. 이건 어떻게 된 동네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도와달라고도 대접해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얼른 일이나 마치고 가게 방해나 하지 마슈. 기사가 트럭 발디딘판을 딛고 꽁충 뛰어 운전석에 올라앉자 박씨는 황급히 기사가 닫으려는 문을 잡고 매달렸다. 이제 싸울 일이 아니라 꾀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였다. 아, 그렇담. 이 윗집 김씨가 노다시 부탁을 했던 바로 그 가로등 설치하러 온 것이 맞아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박씨는 짐짓 어색한 웃음을 머금으며 억너리를 쳤다. 지인즉 그렇게 일렀으면 공연스리 허심 빼지 않지요. 그거 심을 자리는 내게 다 일러놓고 가시오. 기사는 조금 미심쩍은 눈으로 박씨를 내려다보았다. 박씨는 과장된 몸짓으로 이리로 올라오는 길 아래 작은 개울의 조부탄 돌다리를 가리켰다.
바로 저기요. 저기 몇 개 벚나무 서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세우면 손님 맞이 삼아 아주 좋을 거라고 했시요. 기사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저쪽 밖고랑에서 담배잎을 따던 마누라는 어쩌려고 저러는가 싶은지 입을 벌린 채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쪽이 가로등 세우기에는 딱 맞는 자리 같기도 했다. 키 큰 미루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는 논두길이 끝나면 이쪽 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다섯 집이 다 거기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을 테니 이치상으로도 거기가 더 맞을 것 같았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쪽은 평지인데다 차가 이리저리 몸을 돌릴 여지가 좀 있어서 이 산비탈에 걸친 옹색한 자리에서 뭉구적거리고 일하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 점이었다. 틀림없는 거지요? 그럼요. 봐유. 저기 저 자리에 쓰기만 하면 앞뒤를 다 번듯하게 비출 것 아니것이요? 조수도 차가 운신하기 어려운 여기보다는 그쪽이 더 나으리라는 요령이 서기는 한 모양이지만 어물어물 한마디 거들기는 했다. 거기가 나은 자리 걷기는 허구먼유. 헌데 윗집 아재가 바로 집 앞에다가 떡하니 달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 같은디. 뭔 소리여? 아, 저기가 바로 집 앞이 아니면 그럼 집 뒤란 말이여? 박씨는 찜찜 목청을 도두었다. 우리는 어쨌든 민원을 받고 나와서 직접 물어보고 싶는 거니까 행여 나중에라도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는 땀에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마지막 다짐을 했다. 암유, 이게 다 마을 사람들 좋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조수는 좁은 길에서 손짓으로 차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오라이 오라이 고함을 치고 트럭은 큰 몸집을 감당 못해 요동치면서 후진을 했다. 박씨는 담뱃잎 따는 일도 걷어치우고 혹여라도 차가 콩이나 깻잎이나 고추를 건드리고 지나갈까봐 조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왼쪽, 오른쪽 지시를 했다. 박씨는 차 바퀴가 고추잎 하나만 건드려도 죽는 소리를 해가며 차 뒤를 따랐다. 차는 얼추 10여 분 죽을 고생을 해서 벚나무 아래까지 갔다. 담배밭에서 돌아온 박씨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마누라를 눈빛으로 단속한 연휴에 담배잎을 훑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보통 걱정이 아니었다. 전주를 다 심고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 김씨나 그 윗집 노인네 최씨가 돌아와 도로 아무타불이 될까봐 목에서 쓴내가 나도록 애가 탔다. 최노인네한테도 언젠가 가로등을 달려면 바로 집 앞에 달려야 쓰겄다고 하던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최노인은 신경통이니 뭐니 해서 몇 해를 거의 자리 보전하다시피 하며 비실비실했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중늙은이 아들이 당진 읍내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현금을 쥐어보겠다고 노동을 하다가 비계에서 떨어져 죽은 후부터 항우 귀신이 씌었는지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 장정 목수의 일을 해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 늙고 비쩍 마른 몸 어디에서 그런 강단이 나오는지 지게를 지고 걸을 때 보면 양쪽 장단지가 설마른 알배기 명태처럼 불끈불끈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은 아들 일귀신이 노인에게 씌었나 보다고 수군거릴 지경이었다. 전주 작업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지 얼추 시간 반이나 지나 해질 무렵에 돌아온 김씨는 처음에는 전주차가 와서 가로등 전주를 심어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박씨는 집에서 마누라하고 서둘러 푸성귀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아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는 어른 손가락만큼 자라서 내다 팔지도 못한 검자줏빛 찰옥수수를 두어 대 뜯은 후에 밤바람을 쐬러 나가지도 못했다. 그저 방 안에서 뒷문만 열어놓은 채 자는 듯 마는 듯 전등불도 켜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갑자기 윗집 쪽에서 김씨가 살맞은 짐승처럼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뭔 일이랴? 아니, 저기 저건 가로등 아니여?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동인가 뭔가 하는 자기 혼자 힘으로 빌어먹을 가로등의 불이 깝신 켜진 것이었다. 박신의 집 앞으로 금세 발소리가 다가들었다. 자고 이슈? 아, 선돌아범 자는겨? 김씨 목소리였다. 박신의 애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 자더라도 좀 깨봐유. 보통 일이 아니구먼. 김씨의 나머지 말은 거의 한탄조였다. 읍에 있다는 것들은 다 말짱 저 모양들이여. 밥까지 몇 번 사매겨 가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도 아니 워딜 저기다 휙 박아놓고 갔는가 말이여. 밤중에 마누라 머시기도 지대로 못 찾을 인간들 같으니. 김씨는 목소리를 도두었다. 아, 선돌 아범은 오늘 하루 종일 담뱃잎 거두느라고 아무데도 안 갔댔으니 봤을 거 아니여. 얼른 좀 깨봐. 내 이 읍내놈들을 내일 새벽같이 올라가 그대로 두들 안을껴. 만만히 돌아갈 기세가 아니라 박씨는 과장스러운 선하품에 눈까지 비벼가며 마루로 나섰다. 외양간의 소가 눈을 슴뻑거리며 박씨를 마주보았다. 제우 잠들었는디 웬 소란이랴? 뭔 다 늦게 아들 낳을 일이라도 있는감? 이 더운데 바람도 안 쏘이게 방구석에 처박혀 설라무니? 근디 뭔 일이유? 김씨는 불끈 성을 내었다. 아, 읍내놈들이 와서 장님 뭐 어디다 박은 듯이 아무데나 전주를 세워놓고 갔네 그리여. 오늘 낮에 이 밭에서 빤히 보았을 거린데 못 봤슈? 박씨는 어물어물 대답을 돌려넘겼다. 아, 그놈의 전등이야. 여기나 저기나 다 매한가지지 무얼. 그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할규, 장원급제헐 무신 글공부라도 할규. 박씨는 퇴도를 내려서며 김씨를 끌고 살인문 밖으로 나섰다. 집사람의 몸살 기운이 있어 정신을 못 차리고 까불어졌슈. 좀 조용조용 말하면 어디가 덧나남유? 인전 우리 마누라 거정 잡고 싶남유? 김씨는 벌컥 역정을 냈다. 거 오이 소박이 거치 속박힌 소리구먼. 그럼 시방 내가 마누라를 잡았다 그 말이여? 세 사람을 얻긴 했지만 해전에 위암으로 죽은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아는 박씨는 아뿔싸 싶었다. 장이 아버님이 이제 농도 못 받고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되었구만 그리요. 박씨가 뭉뚱그리자 김씨는 얼른 삐친 기색을 접고 가로등 얘기를 다시 다그쳐 물었다. 아, 봤어? 못 봤어? 뭘 말이유? 젠장 맺기 귀에다 추수원 콩을 다 들이부었나? 밥 먹기 전에 반찬으로다가 귀버터 먹었나? 아, 저기 맺게 가로등 말이여. 박씨는 차마 거짓말이 나오지 않아 몰래 꿀 훔쳐 먹은 애기 중처럼 양볼이 나온 채 고개만 흔들었다. 김씨는 발을 구르며 한을 하다가 내일 날만 밝으면 읍내놈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고 되풀이하고는 돌아갔다. 다음날 박씨가 아침부터 마누라하고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앉아 파촌잎처럼 너풀거리는 담뱃잎을 하나씩 잡아 정신없이 끈 사이사이에 넣으며 꼬며 하고 있는데 어느새 읍에 다녀왔는지 분이 머리끝까지 오른 김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네, 이런 경우가. 아, 선돌라범이 거기다 심으라고 했다면서? 네, 내가 언제? 그저 어디 좋은 지다 적당하니. 아, 어제 몇 개는 보지도 못했다고 잡아댄 건 무슨 경우요?
어제야 잠결에 어리어리해서 무슨 소린지 잘... 김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채 휑하니 가버렸다. 박씨는 손이 생으로 떨려 담뱃잎이 매끈하게 엮어지질 않았다. 엮은 담뱃잎을 말리느라 비닐하우스에다 줄줄이 내다 걸고 한 줄 두 줄 세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김씨는 그러고도 며칠을 군청 사무실에 매달려서 가로등 전주가 잘못 심겼으니 한 번만 바꿔 심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바쁜 사무실에서 들은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어리무던한 주사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곳 사람들이 모두 연명해서 탄원서라도 하나 내면 일이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뚱겨주었다. 마침 선거 때라 탄원서 아래 도장이라도 줄줄이 찍혀 있는 건 표 떨어지는 소리 날까봐 무시를 못한다는 거였다. 김씨는 집에 돌아와 우선 윗집 최노인부터 말거래를 텄다. 최노인도 혀를 차며 박씨를 나무랐다. 원, 촌놈은 어쩔 수 없네 그리야. 대명천시에 다 밝게 살자는 것인디 무슨 심사리야? 아, 가서 물어봐야 쓰겄네. 뭔 자초지종을 알아야 탄원서든 뭐든 쓸 거 아니여? 최노인과 김씨가 박씨를 닭달에서 얻어낸 대답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소리였다. 거기 불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아, 그 콩이며 깻잎이며 벼며 전부 다 밤에 어두운 데서 푹 자야 지대로 큰단 말이요. 그런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면 원재 자문서 부쩍부쩍 크지요. 최노인이 한숨을 푹 내리쉬었다. 이 사람아, 자네가 그려도 남들은 시집 올 때 다 소 타고 고개를 넘어오는디 자네 마누라는 트럭 타고 호사하고 시집 왔다고 뽐내던 사람인감? 지금 시절이 언젠데 무슨 호랑이 생똥 싸는 소리를 하는겨? 허길? 지 말 틀린 데는 없이유. 황소고집 같은 박씨의 불퉁한 대꾸였다. 부부가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미숫가루 물을 널찍한 사기사발로 세 그릇이나 타서 내오던 마누라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아이아버 말이 맞구먼유. 아, 곡식돌도 낮에는 해 아래서 놀면서 크지만 밤이면 몸이 다 퍼지게 실컷 자야지요. 김씨가 이빨은 소리를 했다. 허, 거 전생에 두 사람이 또 오누이 짜리였겠구먼. 아니, 그렇다면 내가 전번에도 서울 갔다 왔지만 사람들은 그만두고 거기선 나무들부터 씨가 말라버려야 하는 게 이치 아닌감? 내 보기엔 밤새도록 환한 도시에 서 있는 나무들은 다 병들었시유. 다 지정신이 아니유. 도시에서 건강한 나무는 내 본 적이 없시유. 지정신이 아닌 건 나무가 아니라 바로... 최노인이 윽박지르려는 김씨를 눈짓으로 말렸다. 허, 거참, 경로당에 가도 이제 선돌나범 같은 촌놈 소리 하는 노인넨 없네 그려. 아무튼 유식한 말로다 허잠은 결자 해지라 했으니 이제 선돌나범이 읍에 가서 힘써서 가로등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쓰겄네. 박씨의 두 눈이 둥그레지며 말이 뒤퉁스러워졌다. 원래 자리라니요? 깐 놈의 돌덩어리 전주가 원래 자리가 어딘남요? 이제 자리 잡고 섰으면 그게 다 팔자에 타고난 지 자리지요. 원래 여기 몇 개 심규로 다 약조가 돼 있던 걸 선돌나범이 해사를 놓은 거 아니여? 난 그저 이 앞에 심자고 한마디도 약조한 적이 없시요. 허, 그거 참. 김씨와 최노인은 박신의 대문을 나서며 장탄식을 했다. 허, 경우 바른 사람인 줄 알았더만 황소고집일세 그리야.
그 사람 제쳐놓고 빨리 손을 써야 하것이유. 선거철 지나가면 그놈들이 어떤 놈이들인간유? 오리발 내밀지유. 보기 할아버님이 얼른 탄원서 하나만 써주시면 지가 이리저리 들이밀어 도장받아 읍에 갖다 내지유. 최노인은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다. 내가 젊은 시절이라면 몰라도 이제 그런 글은 못 쓰네. 아, 누가 문장을 보남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여차저차 해서 이러저러 하니. 그렇게 혼하면 장이 아범이 쓰는 게 어때요? 김씨는 두 손을 다 내저었다. 농사일 말고 뭘 손에 잡고 쓰는 거 하군 담싸운 지 오래되시유. 갑자기 김씨가 왼손으로 목이 잡듯 넓적다리를 쳤다. 아까 몇게 그 소설 쓰신다는 심선상님이 서울서 내려오신 걸 봤구만요. 그분한테 부탁드리면 염라대왕의 매미라도 움직일 그럴듯한 글을 써주실게요. 그 잘됐구먼. 장이아범이 부탁해보지 그랴. 그도 좋지만 보기 할아버님이 한 말씀만 점잖게 하시면 군말 없이 써주시지 않을까 싶구먼요. 최노인은 입을 다물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런데 천만 뜻밖이었다. 심선생이 최노인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었다.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이좋은 마을에 분란이 생기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시게 분란이 아니라니까는. 최노인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던 툇마루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세 갈래 오솔길을 가리켰다. 아, 저기 몇 개 가로등이 섬은 심선상님도 허전하지 않고 밝아서 밤길 걷기도 날 것이구먼. 심선생은 쓴웃음을 지었다. 뭐, 거기 가로등이 서도 반대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저도 어쩐지 선돌 아버지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도해지가 지겨워서 여기로 와서 한참씩 지내는데 여기까지 환하게 해놓고 앉아있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심선생이 공손한 어조로 말하고 약주도 반되나 따라 올렸지만 최노인의 심정은 언짢았다. 이봐유, 내 매무 말이지요. 생전 벌러지처럼 일하다 널브러졌다. 밥 한 술 먹고 또 일하다 널브러져 자고 문만 열면 깜깜 동산이고 이러면서 사는데 인전 지쳤슈. 이게 뭔 사람 사는 꼴이요. 몇 해 더 살지도 모르지만 밤에 대문을 열어도 바깥이 좀 훤한 꼴을 보다가 가고 싶은 게 내 소원이요. 양해가 가시요. 심선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들었다. 물론 선상님은 식자도 들고 경우도 밝은 분이니께 그렇게 밝은 게 좋으면 지 돈으로라도 하나 전등을 켜 달지 왜 그러나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 죽기 전에 이 나라 돈으로다가 문 앞이라도 좀 환히 밝혀주는 꼴을 보고 싶단 말이요. 심선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러나 탄원서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죄송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저 아래 천신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산모퉁이 입구에 서 있는 벚나무 옆에 가로등이 생겨서 어둑한 골을 접어들 때마다 무섬을 타던 마누라가 좋아라 하여 형편이 더 나아진 셈이라 무어라 말을 붙여볼 계제가 되지 못했다. 김씨는 생각할수록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박씨가 미워서 복통이 날 지경이었다. 그 읍내 놈들이 하필이면 그 소 죽은 귀신 같은 선돌아범만 있는 날 들이닥칠 건 뭐여? 분란을 일으키기 싫다는 그 입장이 이해는 가면서도 탄원서를 안 쓰겠다는 심선생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항상 별을 보느니 글을 쓰느니 하면서 멀쩡한 전등불을 마다하고
초를 켜고 앉아있는 공상을 오며가며 못 본 터도 아니라 은근히 가로등이 가까운 데 서는 게 싫어서 회방을 놓는 것 같기만 했다. 새로 얻은 마누라가 집 앞이 너무 깜깜해서 구덩이처럼 사는 것 같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려 오만가지 손을 써서 겨우 가로등 하나 집 앞에 세우게 된 판에 이게 무슨 낭패인가 싶었다. 김 씨는 박 씨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외로 꼬고 지나가게 되었고 박 씨도 어쨌든 떳떳하지는 못한 심정이라 김 씨와 공공연히 마주칠 기회를 은근히 피하게 되었다. 최노인은 원래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박 씨네 집 앞을 지나가지 않고 뒷길로 다니던 터라 일부러 내려와서 지나가지 않으면 마주칠 일이 없었다. 농담 잘하던 천 씨도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이제는 어색해졌다. 눈 크고 겁이 많은 천 씨네도 박 씨네 집에 마실 올 때면 혹여 김 씨네 눈에라도 뜨일까봐 앞뒤를 한 번 더 살펴보고는 했다. 야트막한 산모퉁이 아래 소로옷이 자리 잡고 그런대로 의초 있게 지내던 다섯 집이 가로등 하나 때문에 어찌되어도 의가 나게 생긴 판이었다. 그래도 봉황의 꼬리보다 달그인 머리가 낫더라고. 체격도 크고 서글서글한 마을 이장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 자기 동생이 새로 집을 짓고 지붕을 올리는 상냥식에 다섯 집을 하나씩 하나씩 간곡히 그 집만 부르는 듯이 해서 함께 마주치게 했다. 소설 쓰러 내려와 있던 심 선생도 와서 막걸리 잔에 입맛을 다시고 앉았고 겹시만한 귀고리를 귀전에 살짝 얹은 김 씨네며 박 씨네도 와서 음식 장만을 거들었다. 박 씨는 공연이 어색한지 이리저리 겉돌았다. 상냥식이 끝나자 상에 올렸던 돼지 머리에 이장떼기 칼을 갖다 대었다. 뭐 버텀 썰을까요? 귀유? 주둥이유? 귀가 좋으니 주둥이가 좋으니 코부터 자르라니니 왁자한 소리 속에서 이장댁은 선뜻 귀부터 도려내었다. 돼지는 귀 있을 때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두 귀를 잘리고 나자 정말 볼품이 없어져 버렸다. 마당에 큰 솥을 걸고 동태에 무에 두부를 넣어 끓여낸 찌개를 한 사발 차지하고 멍석이 앉았던 김씨가 썰어놓은 돼지귀 위에 소금 얹은 접시를 건네받고 엉거주춤 반등을 돌려대고 앉은 박씨에게 접시를 내밀며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저 돼지가 귀를 자르니 꼭 내가 들고 날 때 보는 짐 누구 상판하고 영락없이 닮았구먼 그려. 박씨는 성내는 기색을 보이려다가 피식 웃고는 손을 저어 사양했다. 아, 절로 가유. 돼지귀를 보니 비위 상하는구먼요. 절로 가라니 날 보고 중이 되란 말이여? 허, 거참 고연 이웃이구먼 그려. 숭덩숭덩 자른 귀를 담은 접시를 땅바닥에 그냥 내려놓은 김씨는 숟가락이 꽂힌 그대로 찌개 그릇을 내밀었다. 그럼 이거나 들지. 문나게 꾸웅하고 있들 말고. 박 씨는 못 이기는 척 그릇을 받고 국물부터 마셨다. 잘 마시는구먼 그리여, 촌놈이. 바로 집 앞에 가로등 불 쓰는 것도 질겁하는 걸 보면 마누라하고 밤일을 노다지 벌리는 모양인디. 우선 잘 먹고 기운을 내야 허겄지. 네, 그놈 가로등을 세상 없어도 꼭 우리 집 앞에 세우고 말껴. 알겄어? 말 조심하슈. 촌놈 촌놈 하지 말구유. 그러는 장이 아버지는 도시 사람이나 되기나 허문. 김씨는 저쪽에 뒤늦게 온 천씨가 언뜻 모습을 보이자 소리소리 질러 불렀다. 공연스레 눈치를 보며 다가오는 천씨에게 김씨가 소주잔을 건넸다. 이쯤 어때요? 환한 불이 집 들어가는 길에 생겼으니 마누라 고운 얼굴도 더 잘 보이고 좋겠구먼 그리요. 천씨는 어렵사리 잔을 받으며 면구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이고, 지야 뭘 안 합류. 그저 처분만 바랄 뿐이지요.
그렇담 그 가로등을 옮겨달라고 탄원서를 써낼 마음이 이슈? 천신은 난감한 듯 어물어물 술잔을 비우고는 쓰다 달다 말이 없어 애꿎은 돼지귀만 소금에 찍어 꾸물꾸물 씹었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가지를 심은 건 누군데 거기 엎어진 건 옆집 과부더라고. 애는 김씨가 다 쓰고 덕은 자기가 보았으니 말이다. 박씨는 어색한 김에 김씨가 건네는 잔마다 받아 마시고 이장이 건네는 잔도 받아 마시고 최노인이 건네는 잔도 받아 마시고 심선생이 건네는 잔도 받아 마시고 해서 술이 잔뜩 취해 횡설수설했다. 미안해요 다들. 촌놈 곁에 사는 바람에 밝은 꼴 못 보게 해서 미안하게들 되시유. 하지만 말이오. 보기 할아버지, 어르신, 정말 죄송하게 됐지만요. 난 곡석들이 자석들 매한가지요. 그것들이 자고 깨는 세세대거리는 소리가 내 귀엔 들린단 말이오. 아시겄슈? 그리오. 난 촌놈이오. 타고난 촌놈이라 이거유. 오늘 온 세렘들 중에 촌놈 아닌 놈들은 다 나와 일렬로 쓰라 그래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나 붙잡고 주절거리던 박씨는 술기운을 못 이겨 집짓담한 나무토막들 중에 하나를 찾아 턱 베더니 몸이 반은 멍석에 걸치고 반은 그대로 땅에 걸친 채 쓰러져 코를 불며 자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다들 돌아간 후 땅거미질 무렵에야 혼자 느지막이 잠이 깬 박씨는 뒷설거지를 하는 마누라한테 뒤따라오라고 이르고는 혼자 휘적휘적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논두길을 지나 작은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박씨는 거기 서 있는 가로등이 달린 전주를 어루만졌다. 익숙지 않은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술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기운 내라. 응? 기운 내. 너도 여기 서 있어야 좋잖여. 멀찍이 저기 몇 개, 여기 몇 개 다 바라보고 말이여. 아, 저 안짝에 꽉 틀어박혀 그 답답한 영감태기들이나 비추고 있으면 갑갑해서 너도 못 사는겨. 기운 내서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보아. 응? 선거 끝날 때까지만 있는 힘을 다해 버텨보면 선거만 끝나면 김씨고 뭐고 아무리 드나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할겨. 곡석이고 채소고 값이 개값이라도 그것들이 다 내 새끼들이여. 알아들었어? 옳지. 내가 너 기운 나두로 비료를 좀 주고 갈 것이구먼. 박씨는 고이춤을 풀어헤친 채 참았던 막걸리 오줌발을 가로등 발 앞에 쏟아부었다. 몸을 부르르 떨며 고이춤을 여미는 박씨 앞에서 깜빡거리며 가로등불이 들어왔다. 옳거니 알아들었다 이거요. 잘했구먼.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라. 엥? 기운 내요. 착허니께 내 한번 안아줄 거구먼. 박씨는 가로등이 달린 전주를 있는 힘을 다해 부둥켜 안고 기어오르려다가 제풀에 땅에 나동그라졌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궁둥이깨를 털고 일어난 박씨는 어기적 집 쪽으로 걸어가며 한마는 이 세상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로등 설치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원래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사람은 김씨였죠. 김씨 아내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했던가 봅니다. 더구나
시골의 밤길이 좀 어두운가요? 김씨의 아내 기억나시나요? 우애령 작가의 또 다른 소설 자두에서 말입니다. 도시에서 다방에서 일하다가 김씨에게로 시집을 온 그 여자 말이죠. 자두와 이 소설은 별개지만 인물들은 연결이 된다고 이전에 소설 자전거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애령 작가의 몇 개의 작품은 연작 소설로서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친근한 느낌마저 드는 것도 같습니다. 김씨의 그 아내가 어두운 집 앞이 무섭다고 해서 읍내의 관공서를 찾아간 김씨가 특별히 부탁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씨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못했으니 김씨로선 부화가 날 만도 하죠. 저라도 박씨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신주를 뽑아다가 다시 김씨네 집 앞에 심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니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럴 것 같네요. 방법은 탄원서를 써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김씨로선 농산일만 하던 사람이니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걸 심선생에게 부탁하려니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 때문에 써줄 수가 없다 하는데야 김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박씨는 박씨대로 가로등 불빛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작물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가로등 위치를 바꾸도록 회방을 놓은 건데 그래도 김씨에겐 영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김씨의 의지는 결연하죠. 반드시 자기가 원했던 자리로 옮겨놓겠다고 박씨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과연 김씨의 의도대로 잘 될까요? 이왕 자리를 잡은 가로등이 다시 뽑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지켜볼 일이겠죠. 저도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살아봐서 압니다. 시골의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요. 불 켜진 마당만 나오면 이쪽과 저쪽의 길이 어둠 속에 삼켜져 있고 밭이었던 곳이며 숲이 있던 곳도 모두 어둠 속에 묻혀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게 좀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 그 어두운 곳에서 귀신이라도 나올까 봐서요. 또 어두우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으니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보다 좋은 건 있었어요. 뭐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달았지만요. 별, 하늘에 무수히 박힌 별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겁니다. 수억 년 전부터 달려온 그 멋진 별빛들이 우리 집 마당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는 재미는 그 어떤 재밌는 장난질보다도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로등이 부족해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그 별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김씨네 집 근처엔 가로등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하죠. 도시에서 살다 온 김씨 아내가 무섭다잖아요. 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애령 작가의 단편소설 가로등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